2014년 임난수 장군 스토리텔링 콘텐츠인데요. 난수, 범섬, 나르샤. 왠지 뭔가 비장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임난수 장군, 임난수 장군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면 은행나무도 임난수 장군이 600년 전에 심었던 은행나무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장소를 선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임난수 장군이 고려시대 때 채용 장군과 함께 제주도 목포의 난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가셨다가 제주도 육지에서 못 올라오게 하니까 어떻게 갈까 연구를 하다가 범섬에 연을 띄어서 올라가자 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범섬으로 올라가서 육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시다가 외군도 있었어요. 그때는 몽골족도 있었지만 외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시다가 외군의 그 칼에 팔이 잘려서 그 팔을 다시 활동에 넣고 끝까지 싸워서 목포의 난을 제압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저희가 그 바탕을 두고 오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임난수 연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는 장군의 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장군의 기계와 허연지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공연 역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든 무예극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임난수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살아셨는지 그걸 잘 녹아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시작이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자, 호수 갖고 내가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아이고. 그래. 아유, 무럭무럭 자라거라. 아저씨. 어? 그거 무슨 나무? 아, 이거 은행나무란다. 우와, 은행나무요? 응. 아저씨,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자, 이걸로 이렇게 좀 흙을 모으거라. 아, 잘했다. 됐어. 아, 됐다. 아저씨. 어? 아저씨는 왜 팔 하나가 없어요? 팔 하나 내어주고 더 좋은 걸 얻었단다. 와, 진짜요? 뭔데요? 지금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활짝 웃어주고 있지 않니? 에이, 그게 뭐예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단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냐? 네.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마.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1374년. 오, 1374년. 그래. 1374년에 저 멀리 바다섬 탐라에서. 오, 탐라. 야. 조용히 하고 그냥 듣거라. 알았지? 저 멀리 탐라에서 반란이 있었던. 아이, 안 해. 야, 너 집에 가. 아이, 맘 상해, 진짜. 아저씨, 죄송해요. 아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유, 됐어.
아저씨! 어? 근데 그 탐나가 어디예요? 탐나는 저기 남쪽 그 저기 바다 건너 200리를 가면 있는 섬이란다. 제주라고도 하고 감귤국이라고도 불리우지. 아, 계속 얘기해주세요 아저씨. 그럼 조용히 하고 들을 수 있어? 네. 집중해, 집중. 알았지? 집중! 다들 집중해, 집중! 수려한 외모에 듬직한 몸! 하! 하! 호랑이와 같은 기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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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요을 연상시키는 눈빛! 앵무 같은 입술! 아름다운 턱선! 아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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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요! 빨리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1374년, 저 탐나에서 고려군과 반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지! 벌어지게 되었지! 장군님과 함께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해 탐나로 떠날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예. 네.
미치로! 장군님, 오전 훈련 모두 마쳤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중후!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말도록. 알겠나? 예! 다음 훈련 전까지 개인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 정군! 해산! 저기 장군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며칠 전에 명나라에 보낼 말을 이 목호군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목호들이 그 명도 거부하고 탐라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도 까불지 말고. 에? 까불지 말고. 야,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더만 어떻게 똥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쩜 이렇게 다르다. 뭐 임마? 이게 너! 너 형한테 칼을. 야, 너 형이 저번에 죽을 뻔한 거 이 형이 구해줬던 거 기억나 안 나? 형? 그래 형. 1352년생, 1353년생, 김파랑형, 김빨강 동생. 형은 집에서나 형이지. 그 밖에서는 좀 구분을 좀 합시다. 공과 사. 야, 내가 이거 응예 응예 할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다 키워놨더만 형보다 계급 조금 높다고. 형을 이렇게 개무시를 하다. 아이고. 아이, 뭐 한 살 차이 가지고 똥기저귀를 갈아줬다고 그래. 뭐?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 살아. 형. 아이, 미안해, 어? 아, 미안하다고. 200일 하고도! 57일 전이었지. 전장에서 경계의 눈물을 서고 있던 너와 나는 울창한 숲을 거닐고 있었지. 그때,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내려치고 그리고 나뭇잎 밟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 그렇지. 이렇게 이 고라니를 타고 내가 발소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지. 이리야!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 그리고 날라오는 화살 소리! 목구멍에 있던 화살이 너의 어깨에 박혔어. 그리고는 쓰러졌지! 아니, 이쯤에 쓰러졌어. 그렇지. 우리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 난 처음 느꼈다. 이것이 승리의 냄새인가.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형. 어? 야야, 얘들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다시 가보자, 다시. 어? 준비. 그러니까 그때 내 주위로 적군 10명, 아니 100명, 아니 200하고도 57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지. 아! 그때 임난수 장군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지. 알아두라고. 아우야! 목포군이다! 정군 공격하!
그렇지. 아저씨. 응? 저 조금만 웃을게요. 팔 다시 돌려달라 그래요. 예야. 네. 이 아저씨가 없더라도 여기 있는 이 은행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거라. 네, 그럴게요, 아저씨. 너무 늦었다. 아저씨, 저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잘 가보라. 아, 맞다! 아저씨! 응?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임가의 난초난 빼어날 수 임난수란다. 어? 저도 임간데? 그러냐? 아저씨!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은행나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잘 돌볼게요. 고맙구나. 그리고 아저씨도 제가 꼭 기억할게요. 그래. 아저씨 안녕. 잘 가거라. 1342년 부안 출생의 임난수.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팔 한쪽이 잘려나갔지만 팔뚝을 화살통에 꽂고 사투를 벌인 용맹한 장군이었으며, 고려가 조선으로 건국되어지고 이성계의 협초를 간청받았지만 그 청을 거절하고 충절을 지킨 불사의군을 행한 충신이었다. 훗날 1407년에 임난수가 사망한 후 1419년 고려의 유신이면서 조선조에서 벼슬을 하지 않은 그의 충절을 기려 세종의 명으로 그의 사당에 임시 가묘를 세워 불천지위를 내려주었다. 병사들을 보살피던 따뜻한 마음, 팔이 잘린 고통에도 적군을 상대한 용맹함, 불사의군을 행한 장군으로서의 절개, 임난수 장군의 혼이 내려앉은 이곳에서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